아니 남의 남편 보고 왜 이렇게 혼이 빠졌어? 탐나면 데려가라, 어? 에이, 농담은. 아, 희경이 아빠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인물값하게 생겼어. 아, 제발 인물값 좀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네. 사람이 아무 값어치를 못해. 쳐봐. 약간 나가게 생겼네. 응. 아버지 왜 그래? 어, 잘 갔다 와 우리 딸들. 운전 조심해. 참다 참다 진짜. 아 조용히 해 이것들아. 주원 씨 나오잖아. 야 너 골프팬 살인이지다. 주원 씨는 개뿔. 이게 진짜 아무것도 되지 않아. 야 너. 희경이 좋겠다. 저런 잘생긴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잘생기긴 개뿔. 7년 만에 국내 드라마 복귀 소감이 어떠세요? 그동안은 해외 일정으로 아들 잘 못 임주경? 임주경! 응? 너 정신줄로 어디다 놓고 있어? 빨리 가서 언니 밥 먹으라 그래. 어? 어? 쟤 진짜 왜 저래? 어휴, 공부는 안 하고 어디 정신이 빠져 있는 건지. 그냥 속 썩인 것 같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여보, 여보 또 열 오르는구나. 자, 냉수 먹고 속 차리자.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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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시원하다. 으, 차가워. 우리 딸 아빠가 교복 치마 칼주름 잡았거든. 손 안 베게 조심. 어, 땡큐. 아빠. 근데 내 방에 있던 헬멧 못 봤어? 아, 그거. 야 임주야. 야, 야 임주야. 야. 야, 너 일로 와. 미친아, 헬멧은 왜 팔아? 아, 왜 그래? 뒷바닥 충만해. 아우. 친구에 팔았다 왜? 이게 누나한테! 와, 이리 와! 야, 싸우지 마! 야! 미쳤냐? 야, 머리 빠진다고! 자, 그만! 어디 자식 놈의 새끼들이 부모 앞에서 쥐어뜯고 싸우고 있어. 아니, 엄마 얘가! 네가 시작했잖아! 희경 아빠, 그거 가져와. 제발. 아, 그것만. 빨리 안 가져와? 아, 도마에 이게. 이거 왜 바빠? 어. 아빠 이제 문화센터에서 아로마 향초 만드는 법 배울 거거든. 문센터냐? 문센? 그럼 무슨 돈으로 등록했어? 혹시 내 지갑에서 돈 빼갔어? 여보, 아이들 듣는 데서 빼가다니. 빌린 거지. 어쩐지 지갑에 자꾸 돈이 빈다 했어. 애들 들으면 뭐? 창피한 줄은 알아? 아로마 이해하기 전에 마누라 심정부터 좀 이해해봐라. 어? 백수 생활하는 주제에 취미 생활은 무슨... 취미 생활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밥벌이라도 좀 해보려는 거야. 밥벌이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아유 엄마,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 아 혹시 알아? 아로마 향초로 대박 날지? 아빠 열심히 해봐. 그래 희경아, 응. 이 아로마 향초가 공부할수록 정말 대단한 게 무려 기원전 500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니 파키스탄이다. 어? 맞아? 맞아, 파키스탄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 얼굴 보고 헉 해서 혼란시실까? 내가 등신이다! 내가! 엄마 원래 얼빠잖아. 뭐? 나왔어. 아, 우리 딸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어, 나. 너! 또 화장품 싸지르러 갔다 온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거든. 버스 지나쳐서 그런 거거든. 저 얼굴에 화장 떡 칠해가지고 싸들어 다니고 말이야. 나중에 대학 가면 다 꾸미고 다닐 텐데 뭐 급하다고 처발라 처바르긴. 그럴 시간에 영어 단어 한자를 더 봐라. 어? 저 여보, 요즘은 주경이보다 어린애들도 다 화장하고 다니더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지? 나중에 사회 나가봐. 다 능력이야. 능력. 엄마가 학교 다녀봐. 무조건 얼굴이네요, 얼굴. 아이고, 화장 딱 칠해서 예쁘면 뭐해? 본판이 꽝인데? 너 그 얼굴로 능력까지 없으면 시집 어떻게 갈래? 여보, 백폭 쩔어. 에헤이, 엄마 그건 아니다, 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단다던데. 엄마는 진짜. 너 씨, 엄마 말하는데 어디가? 아이고, 이리 와봐! 아이고, 홍 여사, 홍 여사, 어? 아이고. 아이 복잡해 죽겠는데 뭐 이런 걸 늘어놓고 있어? 아 이게 문센 담임에서 만든 향초인데 단고손님들한테 좀 나눠드려보라고 반응 좋으면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팔게. 제발 본격적으로 뭘 하지 마. 어머 나 아로마 좋아하는데 마사지도 아로마로만 받고. 무슨 향이에요 희경 아빠? 아 이거는 일랑일랑이라는 향초인데요. 일랑일랑은 고혈압이나 여성 호르몬 조절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일랑일랑은 얼른 나가 제발. 얼른 나갈게요. 예. 아, 잘생겼다. 얼굴만 뜯어먹고 살아도 배부르겠네. 왜 자꾸 구박이야? 저 얼굴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내다 버렸네요. 이게 안 아프고 시원해? 응. 시원해? 시원해. 직접 연락을 안 한다 이거지? 확 학교로 찾아가 버려. 어? 다녀왔습니다. 맛있겠다. 야, 우리 딸 그렇게 예쁘게 입고 어디 갔다 와? 야, 너 옷. 그게 못 보던 거다. 예쁘네. 그래. 너 소개팅 하고 온 거지? 지지배가 벌써부터 발라당 까져가지고. 소개팅? 엄마, 수아가 그러는데 공부는 미뤄도 연애는 미루는 거 아니래. 지랄 쌈 싸먹는 소리 하고 있네. 얌전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서준이 같은 애랑 쫙 쪄주고 할 텐데, 어? 서준이? 그 완전 날라리라니까. 날라리? 야, 주경아. 날라리는 안 된다. 무슨. 걔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아! 우리 딸 괜찮지? 아이, 그럼. 괜찮지? 저게 실성을 했나. 연희는? 술 떡이 돼서 뻗었던데. 아, 우리 큰딸 맨날 야근에 회식에 몸상하겠어. 호랑이도 안 재줄까? 맨날 애들 걱정. 당신 몸 생각도 좀 해. 근데 아빠. 응? 아빠는 엄마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예쁘잖아. 응? 진짜? 아빠 눈에는 엄마가 예뻐? 화장 안 해도? 막 지금, 어? 지금 이 몰골인데도? 이외가 아침부터 엄마 놀리냐? 아? 아니, 테리우스 후려치던 아빠가 수많은 캔디나 두고 어쩌다 홍현숙이 좋아했나 싶어서. 아빠 눈엔 너희 엄마가 들장미 소녀 캔디였어. 진짜? 들장미 파 아니고? 흑장미 파였지. 엄마 너무 굴욕인데? 엽사하냐 이거? 내 얼굴이 중요해? 우리 주원 씨 얼굴만 잘 나오면 됐지. 근데 그 카메라가 그 실물의 아우라는 못 담더라. 얼굴에서 빛이 나던데. 이랑 뒷골목 미남이랑 전국구 미남은 레벨이 다르더만. 지금까지 이런 향초는 없었다. 이것은 향수인가 향초인가. 수제 아로마 향초가 단돈 9,000원. 내가 두 개 살게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향이 많이 좋은 것 같아. 괜찮지? 응, 괜찮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빼세요. 우리 다음에 살게요. 네, 들으세요. 마누라 가게에서 몇 날 며칠 뭔 짓거리야? 돈 버는 짓이지. 수가 나올 10만 원 넘게 벌었다. 그 입 다물러! 뭐? 쏠쏠해?
그거 재료비 얼마 들었어? 개당 5,000원. 몇 개 만들었어? 처음이라 50개. 몇 개 팔았어? 30개 정도. 25만 원 들어서 27만 원. 문쌤비 10만 원에. 8만 원. 교통비까지 치면 마이너스다 인간아. 어이구 이 마이너스 인생.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세요. 숨만. 알았어? 내 눈썹 이거 어쩔 거야? 내가 어제 말했잖아요. 진하게 하면 한 일주일은 어색하다고. 좀만 지나면 괜찮아져. 아, 짱구라잖아 짱구. 내가 이 나이에 짱구라 소리 들어야겠어? 강남에서 할걸 잘한 데서 이촌 동네까지 와서 했더니만. 아, 당장 환불해주고 이 짱구는 서 몰래대로 돌려놔. 아, 그럼 강남 가서 하던가. 왜 촌 동네 생태야? 이게 손님한테. 무슨 짓입니까? 남의 영업장에서. 아, 사람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요. 일주일 뒤에도 짱구면 그때 다시 오시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현숙이 막대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괜찮아? 뭐라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 고맙다 그랬다. 왜?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한 거지? 고맙다고. 아니, 왜 여기다 판을 깔고 있대? 아니 그냥 오늘은 달도 좋고 주경이도 없고 희경이 주영이도 늦게 온대고 그래서 부디기 한번 내봤어. 앉아. 아이고 맨날 구방만 받다가 칭찬 한번 해주니까 아주 신이 나셨구만. 아니 웬 두부김치? 우리 첫 데이트 때 기억 안 나? 청평에서 이 두부김치에다가 막걸리 마시잖아. 별걸 다 기억하네. 아 그때 도망칠 것을 뭐 좋다고 홀라당 넘어가서 이날 이 평생 생고생하고 있잖아. 얼빠인 게 죄지. 죄요. 분위기 다 깨고 있네 진짜. 아... 그래도 옛날에 당신 인물 하나는 끝내줬었는데. 아니 그 얼굴로 노래까지 잘하는데 안 넘어가고 배겨? 나 아직 안 변했어. 너는 왔네 나에게로 붉은 입술에 장미꽃 물고 상상에 내 투명한 널 보며 나를 피워갈 수는 없을까. 아, 이 사람 왜 이러네. 상상에 내 너의 그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나왔어. 오 마이 갓. 나가.